네, 97년생 남성분인데 가르마는 오른쪽에 있습니다. 대만 80%는 왼쪽에 있다고 하는데 20%에 속하고요. 최근 몇주 동안에 오른쪽에 가르마에 시작이 있는 분은 처음이죠, 사실은. 그래서 여기에 머리카락이 좌우로 갈리는 포인트가 있고요. 마침 가마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르마를 타신다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른쪽으로 타는 것이 정 가르마가 되겠습니다만, 사실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가마와 정수리의 탈모이다 보니 오늘은 뭐 전두부에 이식을 안 함으로 스타일을 평소처럼 이렇게 내리신다고 했어요. 만약에 내릴 때에는 전두부 정수리가 완벽하게 가려짐으로 이제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. 뒤로 갔을 때 만약에 가르마를 타셨다면 사실은 가마에 비춰보이는 면적이 달라지죠. 이렇게 가르마를 타면 사실 요 가르마 좌우로 많이 비어 보이게 됩니다만, 원하시는 헤어스타일로 내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 부위가 비어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술자분의 요청에 의해 가마로부터 가마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의 정수리 위주로 이식을 할 것이고요. 사실 후두부 면적은 나쁘지 않죠. 약간 가마가 뒤쪽에 있긴 합니다만 가마 밑으로는 탈모가 없으니까요. 그런데 이제 선천적으로 머리카락은 좀 얇은 편이시고요. 밀도는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. 그래도 1차 수술이기 때문에 비적에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상의 모스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만, 우리가 수술자분과 의논을 하여 절개와 비절개를 복합으로 채취하기로 하였습니다.